아, 이거 이렇게 스피니 안 먹지? 더 찍어쳐야 되나? 씨, 어떻게 해야 돼? 씨. 아니, 잠깐만요. 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양우진입니다. 웨지의 수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. 48도 갭웨지부터 뭐 60도 로브웨지, 뭐 그 이상으로도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고, 골프 체중에서는 스핀량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체중의 하나인데, 뭐 돌에 찍힌다든가 아니면 뭐 장기스 이런 거는 수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볼 수 있고, 페이스의 그루브 보면 이제 수명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, 아무래도 이게 연습량이 많다 보면은 빨리 다는 건 사실이에요. 프로분들은 이제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,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끔 보면은 좀 그루브가 손상이 많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육안으로 확인해 봤을 때 위쪽에는 공이 맞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, 손상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위에랑 비교를 해서 이 밑에 쪽을 보면은 일정하게 파여 있다기보다 좀 넓게 퍼져서 이제 조금 파지는 현상이 밑에 쪽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, 어느 정도 많이 파졌으면은 수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공을 치는 데는 뭐 엄청 크게 문제는 없지만 스핀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의 임팩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해결을 하는 방법은 있어요. 그루브를 가는 장비가 있긴 한데, 이게 간다고 엄청 더 오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녹이 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, 비용을 들여서 갈아서 쓰는 것보다 교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조금만 더 쓰다가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좀 많이 소요돼요. 가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분들은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. 웨지 자체에서 난 그렇게 오래 쓰진 않았는데 그루브도 멀쩡한데 좀 이렇게 뒤에나 밑에서부터 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, 헤드에서 녹이 난다고 이제 수명이 다 된 게 아니라, 가장 크게 볼 것은 이제 이 그루브. 만약에 이게 내가 육안상으로 조금 파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된 건지 잘 모르게 쓰시면 가까운 피팅샵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상담을 해가지고 이게 수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처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네. 대표님께서 네. 카드나 명함으로 페이스를 긁으면서 네. 그리고 체크하는 영상 올린 적 있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지 거기 올려주세요. 위에 올려주시면은 그거 보시면은 이제 명함을 그냥 갖다 댔을 때는 잘 안, 뭐 세게 안 빠지겠지만 꽂아놓으면 잘 안 빠져요. 휘청휘청거리겠죠. 안 빠지고 고정이 잘 되는데, 그루브가 손상이 많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옆으로 많이 파져 있다 보니까 줄을 미끄러질 거예요, 위로. 구독, 좋아요는 안 해요?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나 이거 5년이나 10년 정도 썼는데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. 왜냐면 이게 뭐 장기스도 많고 찍힌 것도 많고 해가지고 좀 헤드는 오래돼 보여가지고 이거 뭐 성능적으로 문제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, 50% 이상이 그루브가 손상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수명이 조금 많이 남은 경우는 있더라고요. 웨지의 수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